동맥 질환의 위험인자를 조절하지 않으면 질병은 계속 진행된다. 송대근 씨는 수술 직전까지 담배를 매일 두 갑씩 피웠다. 수술 전에 아프지는 않았어요. 아프지 않았는데 뱃속에서 7.7cm 이만한 것이 가로막고 있는 게 창자가 맥혀갖고 깨서 차고 이게 막 이만한 것이 막 왔다 갔다 했지. 저는 딱 대면 이것이 이만한 것이 왔다 갔다 본다고. 응. 그 위는? 위에는 한 10년 아직 조금 못 됐고요. 여기는 6월 7일 날 수술입니다. 저번 주에. 50대 초반 관상동맥 치환 수술을 받은 지 10년 만에 또다시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. 복부 대동맥의 정상 직경은 3cm. 송대근 씨의 대동맥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뭘까? 나이가 좀 젊은 상태에서 우회로 수술을 하니까 다른 혈관에 대한 검사를 별로 안 하고 비교적 빨리 수술을 하셨던 거예요. 좀 급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다른 혈관에 대한 평가가 잘 안 됐던 상태였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협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담배를 태우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배꼽지에 뭐가 만져지는 거죠, 이렇게. 이상하다.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이 된 거고. 고혈압, 고지혈, 당뇨, 흡연, 운동 부족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. 심장, 뇌동맥, 다리동맥은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힌다. 지름이 넓은 복부 대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 벽이 약해져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혈관이 터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. 대동맥이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늘어난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수술을 받는다. 크게 보른다 해 봤습니다. 보통 크기가 2.5에서 3cm니까 5cm면 거의 한 1.78배. 심장에서 온몸으로 향하는 피가 흐르는 동맥. 동맥의 손상은 한 곳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전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. 대동맥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걷는 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걷는 거를 연습을 해야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그 탄력이 생기더라고요. 평소 짠 음식을 좋아했던 그는 식습관도 바꿨다. 소금기가 많은 찌개류를 피하며 가급적 싱겁게 먹으려 노력하고 있다. 용근 씨는 그동안 대동맥류의 진행을 추적 관찰 중이었다. 증상이 없는 대동맥류는 그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발견됐다. 쓰러질 때 느낌이 어떠냐면 앞이 뽀얗고 첫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다리 하체 힘도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히 다리 주저앉았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가슴에다가 이제 힘을 이제 두 개로 박은 거죠.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이제 대동맥이 또 발견돼가지고 또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. 터지면은 바로 죽는다 그러더라고요. CT 찍은 건데요. 네. 보시면 이제 혈관이 다 잘 막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전에 여기 동맥류 있었던 것도 사이즈가 더 커지지도 않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찢어졌었던 부분, 찢어져서 넓혀졌었던 부분도 네. 지금 보면은 사이즈 잘 이렇게 네. 있고, 이제 혈관이 자라나오거나 이제 동맥류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거든요. 네. 시술한 부위는 잘 유지되고 있었다. 중요한 건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다. 담배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? 담배는 이제 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그냥 한 하루에 그냥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되도록 안 피는 방향으로
다시 또 끊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. 이전에 혈압도 높지 않았었고 네. 당뇨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런 이제 것들이 생긴 거잖아요. 네네. 이제 생긴 것들 이제 위험 인자라고 하는 것들 좀 살펴보면, 네네. 그러니까 담배가 일단 제일 큰 원인일 거고요. 아, 그다음에 이제 비만. 네. 네, 뭐 특히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것들이 이런 네. 것들을 위험 인자가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리고 또 오셨을 때 고지혈증은 없기는 했는데 네. 이제 중성 지방이 그때 당시에 좀 높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런 네. 것들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심장 혈관에 스텐트 넣은 거에도 네. 이제 그 수명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도 좀 좁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. 네. 이제 거기도 또 이제 병이 진행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. 동맥경화는 크게 뇌동맥과 관상동맥 그리고 팔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말초동맥에서 문제를 일으킨다. 한 연구에 따르면 혈관 질환자 5명 중 1명이 다혈관 질환자로 뇌혈관 질환자 10명 중 4명이 심혈관 질환이나 말초혈관 질환을 심혈관 질환자 5명 중 1명이 뇌혈관 질환 또는 말초혈관 질환을 말초혈관 질환자 10명 중 6명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결국은 이러한 혈관 질환 환자들이 이제 사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혈관입니다.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제 한 군데냐 두 군데냐 세 군데에 따라서 심혈관 향후에 이런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심혈관에 문제가 생긴 확률이 상당히 이제 증가할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한 군데 있는 것과 세 군데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이렇게 위험 인자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.